에이. 아. 병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그레이 스튜디오로부터 프로토타입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받게 되는 제품과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 스튜디오에서 공지하게 될 공식 빌드 가이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제 빌드는 공식 가이드가 완성되기 전에 진행된 것임을 밝힙니다. 자, 오늘은 띵크 6.5, 한국에선 명크라고 불리는 녀석의 세 번째 버전입니다. 구성품은 스페이스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예쁜 박스 두 개에 나뉘어 담겨 있습니다. 하우징부터 확인해보죠. 밀봉된 하우징. 얼핏 봐도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가운 툴박스. 새 제품의 비닐을 뜯는 건 항상 설레죠. 이웃 사이즈 명판의 디자인이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전 이쪽이 더 마음에 드네요. 하부 하우징의 디자인 역시 여러 겹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뜯어보죠. 전작과 같은 구조의 배지, 호환도 된다고 합니다. 하부 웨이트를 분해해 봅시다. 2단으로 분리가 됩니다.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죠? 다시 결합해주고, 제가 받은 기본 구성은 핫스와 PCB와 PC 보강판입니다. 테이프 모드는 친절하게도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논 플렉스컷 PCB와 플렉스컷 PCB용이 각각 존재하고, 아마도 받게 되는 PCB에 맞는 테이프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또 폼떡이야? 는 내 생각이고, 하부폼이 처음 보는 구조입니다. 발포 비율이 상당히 달라 보이네요. 조립하기 전에 트위저로 반드시 테스트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에이씨, 귀찮아서 건너 뛸랬는데. 날씨 좋고 풍광 좋은 마이애미에서 사는 분이 디자인했다는 걸 자랑하고 있죠. 좋겠다. 그레이 스튜디오의 툴박스는 여타 브랜드보다 풍성한 구성을 자랑합니다. 하우징에 상처내는 걸 방지하는 팁과 자화기까지 들어있죠. 범폰도 두 가지 색상이 들어있고요. 전체 구성입니다. 자, 그럼 시키는 대로 테스트를 해봅시다. 안 날 수 있지, 여긴. 펑션이니까. 전 맥에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F11과 펑션 두 군데는 늘 입력 테스트가 오케이. 안 됩니다. 이제 스웨그 키의 나이트 스테빌라이저로 시작해봅시다. 용두는 힘을 안 주고 넣었을 때 끝까지 슥 들어가는 쪽이 맞는 방향입니다.
완성의 법칙으로 BDG까지 꺼냈지만 라이트 스테빌라이저의 윤활은 205 하나면 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제 영상을 제발 참고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손을 찌르죠. 뭔가 지겹겠다. 보는 사람들 바보 맞습니다. 바보지. 드라이버 팁을 너무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면 나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스와 폴더는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빌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전 이전 스페이스 시리즈에는 건너뛰었는데 이번엔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켓 가스켓을 사용했고요. 오늘 사용할 스위치는 체리의 첫 특주축 블랙 클리어 탑입니다. 일명 닉시죠. 오, 좀 많다. 닉시 도르프라는 아주 오래된 키보드에서 사용된 흑축의 복각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흑축 대비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솔직히 사용할 땐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흑축의 개선보다는 체리에서 이런 스위치가 나왔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입력 테스트. 스위치 하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핀을 펴주고 다시 체결합니다. 테이프 모드는 하부품과 같이 붙이는 게 유행인 것 같지만 저는 쉬운 제거를 위해 보드에 붙입니다. 외부에서 나사가 보이지 않는 심리스 구조인데 최근 나오는 킷들과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않아도 이제 분해가 가능합니다. 깔끔한 후면을 원하니 하얀색 러버 핏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뜬금없는 GMK 유리입니다. 사실 스페이스 65에 쓰려고 구해놨던 키캡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페이스에는 못쓰고 방치해놨던 걸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띵크 6.5가 너무 뜬금없는 때 배송돼서 키캡을 어울리는 키캡을 공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아무튼 뭐 예쁘겠죠. 스페이스 시리즈와 가족 같은 키보드니까 패밀리 룩이라고 합시다. 완성. 닉씨는 역시나 흑축답게 서걱임이 좀 있죠. 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흑축과 구분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기다림 끝에 V3로 돌아온 띵크 6.5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모양이 비슷한 디귿과 미음을 바꿔 쓰는 게 유행이죠. 멍멍이, 댕댕이, 대머리, 머머리. 명기라서 명크가 아니지만 명기라고 해도 사실 무리 없는 킷이었습니다. V3와 V2는 사실상 명판을 제외하곤 완벽하게 다른 키보드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죠. 디자인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사실상 배지와 그 주변만 같을 뿐 모든 부분이 다르고요. 전면, 후면, 측면, 상부, 하부, 어디에서 봐도 그 독특한 실루엣이 눈을 즐겁게 하는데요. 비교적 심플했던 이전 버전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보면 어차피 네모입니다. 그냥 참으세요. 기판의 마운팅 방식은 스페이스65의 그것과 같지만 상부 하우징 구조는 다르고요. 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동봉된 테이프 모드 스티커로 미루어보아 플렉스컷 PCB가 따로 존재하는 듯하고 선택 가능한 가스켓 마운팅과 흡음재 옵션 등 조합도 어느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받은 구성으로 빌드했을 땐 확실히 스페이스 65와 다른 타건감과 타건음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3폰 구조이지만 그레이 스튜디오 특유의 정갈함과 탄탄 쫀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투보다 스페이스 80이 좋다라는 소신 제목의 영상도 올렸을 만큼 그레이 스튜디오의 스페이스 시리즈를 좋아했었는데요. 전 띵크 6.5 V2까지는 나쁘진 않았지만 딱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V3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디자인, 타건감, 타건음 모두 마음에 들어서 간만에 먹죽킷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휴양지 마이애미, 우리 엄마 아닙니다. 마이애미의 터치가 느껴지는 디자인의 완성도 높은 설계, 먹죽급의 65% 배열 키보드가 필요하면 가야지. 우리 모두 덱스터가 되어봅시다. 끝!